네, 공시와 뉴스 있는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촌 F&B 살펴봅니다. 네, 교촌 F&B는 시장 내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폐점률도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촌은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 사업에 진출할 방침인데요.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사업 재료도 있는데요. 지난해 LF푸드로부터 맥주 공장을 인수하면서 자체 수제 맥주로 치킨과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맥주 공장은 지난해 8월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수제 캔 맥주의 유통 채널을 백화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유류비와 곡물가 등이 원가의 부담 요인입니다. 식용유 가격이 1년 새 3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교촌 측은 지난해 11월에 가격을 인상한 바 있어서 당분간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같은 원가 부담 때문에 올해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은 힘들어 보인다는 게 증권 과 분석인데요. 다만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에서는 접근해도 괜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푸드인데요. 단체급식과 외식사업부, 베이커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외식사업부 같은 이 수익성이 낮은 부문에서는 사업장을 많이 철수했다고 밝혔고요. 사업의 성격상 내수의 소비 그리고 원가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사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1분기에는 계절적인 비수기였는데요. 또 온라인을 확대하면서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노브랜드 버거의 실적 그리고 신규 매장 출점이 완화되면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노브랜드 피자 1호점도 오픈을 했습니다. 또 신사업 동력도 있습니다. 대체육은 신성장 동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체육 브랜드인 베러미트를 런칭을 한 상태입니다. 스타벅스에도 이 베러미트로 만든 샌드위치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베러미트 현재 B2B 채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B2C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입니다. 전날 곡물 가격 급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료뿐 아니라 농업 섹터도 함께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살펴볼 종목은 농기계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트랙터가 전체 매출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동은 농업 인구가 최근 감소하면서 스마트화된 제품의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트랙터 시장은 이 농기계가 자동화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대동은 특히 국내 최초로 2020년에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직진과 후진만 가능한데요. 내년부터는 자동 선회가 가능한 트랙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농기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대동 커넥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북미 매출이 46%, 유럽 매출은 무려 56%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요. 약 200억 원 규모의 오버행 이슈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은행주 가운데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노출이 다른 은행보다 좀 커서 저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관련된 손실은 제한적이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었고요. 채권의 손실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환 손실 우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의 성장세도 견조합니다. 1분기에는 전분기보다 대출이 1.1%가량 더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지배 순이익은 7,200억 원에서 8,0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함영주 회장이 선임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KB 그리고 신한이 자사주 소각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조만간 하나금융지주도 자사주 소각을 발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기업 뉴스까지 만나봤습니다.